오늘은 시비아에서 경험했던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시비아에 있는 캡슐 호텔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군대 있을 때도 저런 침대에서 잔 적이 없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시비아에 있는 캡슐 호텔에 예약했습니다. 방을 열자마자 보였던 거는 벌레 친구 벌레 친구가 있었고 저는 이미 땀범벅이었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빨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침대는 너무 아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아마 제가 도쿄에서 예약했던 호텔이 그렇게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흔히 자주 가는 아파 호텔을 예약해서 잤지만 한 두 배 차이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오면 좀 아늑하고 되게 잠을 잘 수 있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도쿄에 있을 때 1박을 시부야에서 놀다가 그냥 자고 가자라는 목적으로 와서 여기 잤었는데 아마 혼자 여행을 가거나 친구와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호텔에서 한 번쯤 자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사카 여행을 가게 될 때 이 호텔을 좀 일주일 정도 길게 이렇게 사용해 볼까 하는데 과연 제가 버텨낼 수 있을지 물론 그 축구 유튜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숙소를 자서 그냥 가는 건데 어쨌든 샤워하고 빨래하고 살 수 있었던 경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가 경험한 일본은 아직까지 깨끗했다.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일본은 되게 깨끗한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일본 친구가 요리를 할 때 엄청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리를 하는 방식이 너무 깨끗했고 한국 여자들조차 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청결한 거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의 첫 인식이 깨끗한 나라다 청결한 나라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겠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본이란 나라는 되게 청결한 나라다 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고 푹신하게 일단 저는 이렇게 잠을 자고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도쿄 시부야의 아침입니다. 아마 새벽 6시쯤 된것 같은데, 사람 아무도 없고, 저 노숙자, 저 친구만 길을 배회하고 다니네요. 사실 다른 호텔에 아침을 먹으러 지금 급히 가고 있답니다. 일본 클럽은 제가 가봤는데 노래도 되게 좋고 힙합을 좀 즐겨하는 사람인데 노래도 되게 좋고 하지만 조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그리고 뭐랄까 좀 먼지가 많이 있던 느낌이 든다. 그리고 흡연을 막했던 그런 사람들을 봤던 것 같다. 하여튼 그건 제가 비흡연자지만 어떻게 뭐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공간 그 공간에 간 거는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네. 한두 시간 저에게 있어서 한두 시간 정도의 술을 마시고 좋은 노래를 듣고 그냥 분위기에 일본의 분위기를 일본 밤 문화를 느끼기에는 되게 좋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네, 여행 중 다시 제가 찍고자 했던 축구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과 맞는 축구 직관 또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축구에 대한 영상을 깔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상은 제가 방문했던 도쿄 더비. 사실 일본 가기 전에 도쿄에 어떤 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방문하자마자 일본에 대해서 급히 알게 되었고, 일본을 항상 여행을 가봐야겠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대한 여행을 가보지 않았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유럽을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는 게더 겁이 났고 일본어를 할줄 아는 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타시야, 떼오데스, 곤니치와, 곤방와, 오이시 그 정도밖에 할줄 모르기 때문에 아또 그리고 일본은 또 영어를 잘 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고민이 됐던 그런 일본을 방문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 사람들과 함께 축구를 보면서 같은 팀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도쿄 더비가 있는 날. 와, 이거는 정말 보고 도쿄에 온 이상 이거는 보고 가야 했기 때문에 원래 일정상 이 도쿄 더비는 무시하고 집에 가야 했지만 도쿄 더비를 위해서 일정을 늘렸고 그리고 도쿄의 참맛을 알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FC 도쿄와 도쿄 베르디 경기를 같이 직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배송